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테니스 입문 포핸드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그립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위를 바로 테니스 그립이라고 말합니다. 테니스 라켓은 기본적으로 그립 부위에 속그립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립은 손바닥에 달라붙도록 접착력이 있어서 임팩트 시에 공이 중앙에 맞지 않더라도 이 라켓의 흔들림과 이 라켓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립은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닳아서 아무래도 접착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럼 그립을 갈아줘야겠죠. 그런데 속그립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저렴한 겉그립을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이 바로 겉그립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요즘 판매되고 있는 겉그립은 손바닥에 달라붙는 촉감이 좋아서 오히려 비싼 속그립보다 접착력도 더 뛰어나고 겉그립을 감으면 그립의 두께 또한 두꺼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립을 잡았을 때 훨씬 더 손에 딱 달라붙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70, 80년도에는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비스 이 모든 동작들을 컨티넨탈이라는 이 그립으로만 다 쳤습니다. 한마디로 테니스의 모든 동작들을 이 한 그립으로만 다 소화해낸 것이죠. 그 당시에는 특별한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를 면을 만들고 파워 있는 밀어치는 동작의 기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는 몸의 반응 속도가 빨라야 하기 때문에 동작들마다 그립을 바꿔 잡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테니스를 배운 90년도쯤 바로 이 탑스핀이라는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탑스핀이라는 건 공에 회전을 많이 줘서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바운드가 되고 난 후에 공이 높이 튀기 때문에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 공의 회전을 많이 주기 위해선 그립 또한 달라져야 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립이 바로 이스턴 그립, 세미 웨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지금 현대 테니스에서는 그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컨티넨탈 그립, 이스턴 그립, 세미 웨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그립들이 있더라고요. 마드리드 세미 웨스턴 그립, 마일드 세미 웨스턴 그립, 익스트림 세미 웨스턴 그립, 하이브리드 그립,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그런 그립들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테니장에 같이 근무하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런 그립들을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립들은 어떤 그립들인가 한번 글들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컨티넨탈 그립, 이스턴 그립, 세미 웨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에서 조금씩 변형된 그립입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건 테니스를 처음 입문하신 입문자분이나 초급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그립들 중에 과연 어떤 그립을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장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단점. 그런데 그 장단점은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 탑스핀을 걸기 위해서 그립을 많이 돌려 잡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도
탑스핀 드라이브를 감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탑스핀을 감기 위해서 물론 그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임팩트 순간에 이 손목의 회전입니다. 회전. 손목이 얼마나 부드러운 스냅을 주느냐에 따라 이 스핀이 감기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동호인분들은 이 그립을 많이 돌려잡아야지만이 탑스핀을 걸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공을 쳤을 때 공이 아웃이 자주 된다거나 공의 회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립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라 테이크백에서 임팩트까지 가져 나오는 스윙이 잘못되었거나 임팩트에서 팔로우스로까지 돌아가는 이 손목 스냅의 동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이 아웃이 되거나 스핀이 감기지 않는 것이지 그립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공이 스핀이 감기지 않고 아웃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인터넷상에 들어가셔서 이런 정보들을 보신다면 대부분 그립을 다 바꿔 잡으실 겁니다. 세미 웨스턴이랑 웨스턴 그립은 굉장히 어려운 그립입니다. 저는 10년을 넘게 테니스를 지도하면서 단 한 번도 세미 웨스턴이나 웨스턴 그립을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립이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저보다 테니스를 더 잘 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농담이고요. 네, 잘 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잘 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스턴 그립만으로도 충분한 탑스핀과 충분한 회전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탑스핀과 공이 아웃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크백에서 임팩트까지 가져 나오는 스윙의 궤도와 임팩트에서 팔로우스로까지 돌아가는 손목의 스냅, 손목의 궤도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셔야지만이 공이 아웃이 되지 않고 파워있는 드라이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몽키 테니스 회원님들이 너무 많은 이렇게 수많은 복잡한 그립들을 생각하시지 말고 딱 두 가지 그립만 생각하십시오. 바로 컨티넨탈 그립 그리고 이스턴 그립. 이 두 가지 그립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도 테니스를 정말 상급자의 대열까지 오를 수 있도록 잘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컨티넨탈 그립과 이스턴 그립을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립의 위치라든지 손바닥의 위치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컨티넨탈 그립과 이스턴 그립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립의 위치와 손바닥의 위치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그립의 위치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라켓을 눕힌 상태가 아닌 라켓을 세운 상태로 그립의 밑쪽 하단 부분을 보면 이렇게 8개의 면과 8개의 각이 있습니다.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면이 1번 면입니다. 1번 숫자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1번 1번 면 두 번째 우측으로 우측 방향으로 1-2번 각입니다. 그리고 2번 면 2-3번 각 3번 면 3-4번 각 4번 면 4-5번 각 5번 면 5-6번 각 6번 면 6-7번 각 이렇게 우측 방향으로 면, 각, 면, 각 면은 일반 숫자고요. 각은 다시라는 게 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면에 대한 위치와 각에 대한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만 아시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1번 면, 1-2번 각, 2번 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손바닥에 이 손바닥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사람의 손바닥입니다. 오늘 누구나 다 아시겠죠? 네, 사람의 손바닥인데 이 손바닥을 보면 금지 손가락 이 두 번째 손가락이죠.
이 두 번째 손가락의 이 딱딱한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베이스 너클이라는 위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베이스 너클.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위가 바로 힐 패드라는 위치입니다. 힐 패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힐 패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베이스 너클. 잘 아시겠죠? 지금 좀 전에 알려드린 그립 위치와 방금 알려드린 손바닥의 베이스 너클, 힐 패드 위치가 서로 맞닿도록 잡아주며 그게 바로 그립 잡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여러분들은 방금 알려드린 그립의 위치와 손바닥의 위치만 아셔도 절대로 그립 잡는 방법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컨티넨탈 그립은 그립의 위치와 손바닥의 어떤 위치가 서로 맞닿도록 잡아야 하는지 배워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컨티넨탈 그립입니다. 컨티넨탈 그립을 잡기 위해서 베이스 너클은 2번명, 힐패드의 위치도 2번명과 맞닿도록 잡아주시면 컨티넨탈 그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다음은 이스턴 그립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스턴 그립 잡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턴 그립은 베이스 너클 위치가 3번명, 그리고 힐패드의 위치도 3번명과 맞닿도록 잡아주시면 이스턴 그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세미 이스턴은 베이스 너클과 힐패드 위치가 4번명과 맞닿도록 잡아주시면 되고요. 웨스턴 그립은 베이스 너클과 힐패드 위치가 5번명과 서로 맞닿도록 잡아주시면 웨스턴 그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립 잡는 방법 여러분 참 쉽죠? 그립의 위치, 손바닥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립을 잡는 이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그립을 너무 세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립을 세게 잡는다는 건 이 팔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봇처럼 뻣뻣한 스윙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립은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그냥 손바닥으로 쪼아줄 정도의 힘만 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립은 이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게 잘못 맞아서 그립이 쉽게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너무 세게 잡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그립을 너무 짧게 잡거나 길게 잡으셔도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힐패드 위치가 그립 끝과 딱 맞도록 이렇게 잡아주셔야 임팩트 시에 흔들림 없고 정확한 임팩트 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립을 잡을 땐 밑에서부터 잡지 말고 위에서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립을 위에서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을 보면 베이스 너클과 힐패드의 위치가 이 해당하는 그립의 면과 서로 잘 맞닿지 않습니다.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라켓을 왼손으로 라켓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은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베이스 너클 위치와 힐패드 위치가 해당하는 면과 맞닿도록 잡아주셔야 정확한 그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테니스 그립 잡는 방법은 테니스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자주 잡아보셔야 이 그립 잡는 감각을 익힐 수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혹은 잠을 자면서까지도 이 그립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그립을 계속 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테니스를 처음 접한 입문자나
초급자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임팩트 면을 정확하게 잘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그립이 돌아가는 형상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아 내가 원래 잡는 그립에서 돌아갔구나 그래서 다시 재수정으로 그립을 잡을 수 있지만 이 그립 잡는 방법을 모르실 경우에는 이 그립이 돌아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공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의 그립은 처음 배웠던 그립이 아닌 잘못된 스윙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몽키 테니스 회원님들은 오늘 제가 강의한 이 그립에 대한 지식들을 잘 습득하셔서 절대로 이 그립이 돌아가더라도 다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라켓을 눕힌 상태가 아닌 라켓을 세운 상태로 그립의 밑쪽 하단 부분을 보면 이렇게 8개의 면과 8개의 각이 있습니다.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면이 1번 면입니다. 1번 숫자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1번 1번 면 두 번째 우측으로 우측 방향으로 1-2번 각입니다. 그리고 2번 면 2-3번 각 3번 면 3-4번 각 4번 면 4-5번 각 5번 면 5-6번 각 6번 면 6-7번 각 이렇게 우측 방향으로 면, 각, 면, 각 면은 일반 숫자고요. 각은 다시라는 게 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면에 대한 위치와 각에 대한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만 아시면 되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1번 면, 1-2번 각, 2번 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손바닥에 이 손바닥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사람의 손바닥입니다. 오늘 누구나 다 아시겠죠? 네, 사람의 손바닥인데 이 손바닥을 보면 검지손가락 이 두 번째 손가락이죠. 이 두 번째 손가락에 이 딱딱한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베이스 너클이라는 위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베이스 너클.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위가 바로 힐 패드라는 위치입니다. 힐 패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힐 패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베이스 너클. 잘 아시겠죠? 지금 좀 전에 알려드린 그립 위치와 방금 알려드린 손바닥의 베이스 너클, 힐 패드 위치가 서로 맞닿도록 잡아주면 그게 바로 그립 잡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여러분들은 방금 알려드린 그립의 위치와 손바닥의 위치만 아셔도 절대로 그립 잡는 방법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컨티넨탈 그립은 그립의 위치와 손바닥의 어떤 위치가 서로 맞닿도록 잡아야 하는지 배워볼까요? 그리고 그립은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닳아서 아무래도 접착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럼 그립을 갈아줘야겠죠. 그런데 속그립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저렴한 겉그립을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이 바로 겉그립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요즘 판매되고 있는 겉그립은 손바닥에 달라붙는 촉감이 좋아서 오히려 비싼 속그립보다 접착력도 더 뛰어나고
겉그립을 감으면 그립의 두께 또한 두꺼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립을 잡았을 때 훨씬 더 손에 딱 달라붙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70, 80년도에는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비스 이 모든 동작들을 컨티넨탈이라는 이 그립으로만 다 쳤습니다. 한마디로 테니스의 모든 동작들을 이 한 그립으로만 다 소화해낸 것이죠. 그 당시에는 특별한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고 파워 있는 밀어치는 동작의 기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는 몸의 반응 속도가 빨라야 하기 때문에 동작들마다 그립을 바꿔 잡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테니스를 배운 90년도쯤 바로 이 탑스핀이라는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탑스핀이라는 건 공에 회전을 많이 줘서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바운드가 되고 난 후에 공이 높이 튀기 때문에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 공의 회전을 많이 주기 위해선 그립 또한 달라져야 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립이 바로 이스턴 그립, 세미 웨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지금 현재 현대 테니스에서는 그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컨티넨탈 그립, 이스턴 그립, 세미 웨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그립들이 있더라고요. 마드리드 세미 웨스턴 그립, 마일드 세미 웨스턴 그립. 그립의 위치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라켓을 눕힌 상태가 아닌 라켓을 세운 상태로 그립의 밑쪽 하단 부분을 보면 이렇게 8개의 면과 8개의 각이 있습니다.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면이 1번 면입니다. 1번 숫자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1번 1번 면. 두 번째 우측으로 우측 방향으로 1-2번 각입니다. 그리고 2번 면. 2-3번 각. 3번 면. 3-4번 각. 4번 면. 4-5번 각. 5번 면. 5-6번 각. 6번 면. 6-7번 각. 이렇게 우측 방향으로 면, 각, 면, 각. 면은 일반 숫자고요. 각은 다시라는 게 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면에 대한 위치와 각에 대한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만 아시면 되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1번 면, 1-2번 각, 2번 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손바닥에 이 손바닥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사람의 손바닥입니다. 오늘 누구나 다 아시겠죠? 네, 사람의 손바닥인데 이 손바닥을 보면 검지손가락, 이 두 번째 손가락이죠. 이 두 번째 손가락에 이 딱딱한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베이스너클이라는 위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베이스너클.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위가 바로 힐패드라는 위치입니다. 힐패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힐패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베이스너클. 잘 아시겠죠? 지금 좀 전에 알려드린 그립 위치와 방금 알려드린 손바닥의 베이스너클, 힐패드 위치가 서로 맞닿도록 잡아주며
그게 바로 그립 잡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여러분들은 방금 알려드린 그립의 위치와 손바닥의 위치만 아셔도 절대로 그립 잡는 방법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컨티넨탈 그립은 그립의 위치와 손바닥의 어떤 위치 한번 알아볼까요? 70, 80년도에는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징 서비스 이 모든 동작들을 컨티넨탈이라는 이 그립으로만 다 쳤습니다. 한마디로 테니스의 모든 동작들을 이 한 그립으로만 다 소화해낸 것이죠. 그 당시에는 특별한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를 면을 만들고 파워 있는 밀어치는 동작의 기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는 몸의 반응 속도가 빨라야 하기 때문에 동작들마다 그립을 바꿔 잡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테니스를 배운 90년도쯤 바로 이 탑스핀이라는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탑스핀이라는 건 공에 회전을 많이 줘서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바운드가 되고 난 후에 공이 높이 튀기 때문에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 공의 회전을 많이 주기 위해선 그립 또한 달라져야 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립이 바로 이스턴 그립, 세미 웨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지금 현대 테니스에서는 그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컨티넨탈 그립, 이스턴 그립, 세미 웨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그립들이 있더라고요. 마드리드 세미 웨스턴 그립, 마일드 세미 웨스턴 그립, 익스트림 세미 웨스턴 그립, 하이브리드 그립,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그런 그립들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테니스장에 같이 근무하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런 그립들을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립들은 어떤 그립들인가 한번 글들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컨티넨탈 그립, 이스턴 그립, 세미 웨스턴 그립, 웨스턴 그립에서 조금 조금씩 변형된 그립입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건 테니스를 처음 입문하신 입문자분이나 초급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그립들 중에 과연 어떤 그립을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장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단점. 그런데 그 장단점은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